남자 세포, 남자 세포를 전부 다 하나로 이거 전부 다 끌어 회 끌어서 댕겼다 이거 댕겼다 놨다 할 수 있는 이 작용하는 게 뭐겠느냐 이거. 응? 그거 있다는 거예요. 그다음 통일적 인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응? 하나의 완전함. 완전한 것은 동서남북이 해체진 거 아니야. 하나의 핵을 둬가지고 동서남북을 딱 갖춘 사방석 기반 후에 그 자체가 엄연히 모든 동서남북을 중심 삼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아나가기 때문에 남자면 남자의 몸과 마음이 이중구조이지만 이중구조의 그것을 자격할 수 있는 핵이 있다. 이게 뭐냐. 사랑이네. 그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에서 왔고 수천만 대 조상으로 왔고 어머니 아버지로 왔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왔고 어머니 아버지 내게 줬어요. 이 사랑의 핵을 쭉 잡아야 되는 말이야. 안 끌려가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이 문청재는 끌려가나 안 끌려가나. 남자 아무리 잘해도. 네. 여자 남자 여자다 남자다. 여자도 마찬가지야. 여자라는 건 처음부터 여자 낡다고 구조적으로. 여자라는 건 사랑을 중삼고 하나님의 그 본성사로부터 쭉 사랑을 중삼고 타기면 그 여자의 말이야. 여자의 모두 끌려온다. 한 바퀴 돌면 아무래도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게 문제야.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말이야. 나는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세계, 내 몸세계는 쌍을 몰라보고 상충을 몰라보고 산 사람이다.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이상적 완성존재요. 몸뒤의 이상적 완성존재다. 그게 선포한 사람이세요. 바울 같은 양반도 그렇지 않아? 전부 다 마음의 복과 몸의 둘이 싸운다고. 오호라 나는 괴로운.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라. 자, 이 싸움을 누가, 무엇이 말리냐, 이 싸움을. 이게 문제예요. 아무리 행복을 구하고, 아무리 뭐 했댔자, 내 몸과 마음이 두 세계가 싸워. 이것은, 남북이 갈라진 것보다 더하다고. 남북 갈라지게 이제 40년 뒤에 언제 가서 또 이제 큰 세력이 한꺼번에 따몰더란 말이야. 이렇게 하면 하나 되든가 없어지든가, 그러다 하나 되든가 둘둘 하나 되는데, 우리 몸, 마음의 싸움은 언제 하나 되느냐. 그 도의 세계에서 문제가 큰 겁니다. 이게. 이게 왜 싸움이 벌어지느냐. 왜 싸움이 벌어지느냐. 이거는 종교에서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은 뭐냐면 마음과 몸이, 마음이 플러스인데 몸은 마이너스 되어야 할 텐데 몸 뒤에 플러스 전제가 와서 붙었다. 이기 때문에 이 상충한 거예요. 이것이 뭐냐면 타락이야. 종교 세계에서 이 근원에 이것을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러한 현실적 인간의 모순된 사실을 바라볼 때 여기서부터 이게 우주의 출발이 아니야. 출발 과정 오랜 역사를 지내온 과정이 있는 건데 이 과정에 있는 것을 무쇠해버리고 전후를 잘라버리고 상관을 잘라버리고 현실 문제만 생각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모순된 인간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타락이라는 개념을 안 세울 수 있다. 예를 들면 종교를 할 때는 몸과 마음이 통일적인 이상형을 위해 이상적 인격을 위해 간다 할 때는 타락이라는 개념을 세우지 않는 한 수양해서 성인이 된다든가 뭐 된다든가 말이야 의인이 된다든가 뭐야 완성이 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과중에 머물러 가져가지고 미완성자리에 선 것은 어느 때 타락적입니다. 그 타락이 뭐냐? 본질적 마이너스가 되어야 할 이것이 플러스 작작을 한다. 이것이 뭐냐면 악마의 혈통적 이런 것이다. 본성 기준에 있어서 플러스적 요소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우리가 태관할 것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른 플러스적 개념을 중심 삼고 핏줄을 연결시킨 본성 기준이죠. 핏줄을 연결시킨 작동시킨 그러한 곡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과가 된 이 결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 가져야 돼?
이것이 투입된 곡절이 뭐냐?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사탄의 피를 받았다. 성경에도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악마가 우리 조상들 그런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를 하나님의 본성의 피를 받아야 할 텐데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칙을 배반할 수 있는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출발이 그렇잖아요. 혈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악마의 피를 받고 나타나요.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피를 받고 난 인간에 있어서 이것이 본성적인 내적인 플러스 앞에 이것이 또 다른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제거하지 않고는 플러스라는 상충하는데 여기에 몸을 중심 삼고 마이너스 작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노름을 하지 않고는 하나 안 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, 마음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종교는 마음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몸뚱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. 왜? 번성의 증거라고 하겠어.